안녕하세요. 애니멀공화국입니다. 저희 애니멀공화국에는 사실 라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식구가 또 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라쿤이 유기된 사례들이 종종 귀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그동안은 너무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저희가 데리고 있던 멜리라는 친구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입양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청주시에도 라쿤이 유기되어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가서 입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가 저희가 입양을 한 줄리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정말 길거리 공사장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성격이 너무 좋고 사람을 거부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보호소에서 입양을 한건 진짜 오랜만인데요. 입양을 하게 됐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멜리와의 합사 문제가 있었어요. 오는 길에 간식도 좀 주고 데리고 와서 발도 좀 씻기고, 사실 캔넬에서 응가를 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발도 씻겨주고 좀 정리정돈하고 멜리와의 대면을 시켜주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또 우리 회사에서는 라쿤들끼리 합사는 처음이라서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청주시에 있는 이제 멍이아쿤이 이제 사장님이 오셔서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멜리는 체구도 작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친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친구를 만들어주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번에 줄리가 오게 되면서 처음에는 경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여기는 내 구역이야, 그래서 너가 오면은 나는 싫어 라고 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전부 다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서. 근데 라쿤 이제 카페 사장님이 이 정도는 정말 손쉽게 합사한 케이스라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합사는 고양이랑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케이지 안에서 서로 대면을 하고 멜리가 확 물진 않는지 아니면은 싸우진 않는지를 확인하고, 괜찮아지고 이 친구는 성격이 너무 좋다 못해서 순둥순둥하다 보니까 과자만 줘도 너무 좋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오히려 멜리는 보지 않고 간식만 보고 있어서 금방 합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지에서도 사실 하루 정도 지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좀 생략할 수 있었고 바로 꺼내주게 되었어요. 물론 이 친구 가 꺼내는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는데, 눈 윗부분, 제 엉덩이 부분, 제 생식기는 부분에 털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병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약을 좀 먹이면서 멜리랑은 좀 간격을 두면서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엉덩이 쪽에 땜빵이 너무 커서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멜리를 좀더 챙겼습니다. 아직은 낯설기도 하고 내 영역이니까 내가 여기선 최고야 라는 마음에 캣타워 제일 높은 곳에서 지켜보거나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거나 했는데, 막상 또 가까이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이게 좀 라쿤을 키우는 의미라고 해야 되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는 분들도 생소할 거예요. 라쿤끼리의 합사라든지 그런 문제들. 멜리는 지금 3년째 저희랑 함께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혼자였어요. 있어도 고양이 친구들이고 그 고양이 친구들하고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줄리는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서 또 간식만 있으면 와서 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어디 라쿤 카페를 가보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때는 경계하는 모습이 사실 더 먼저 보이고, 멜리 역시도 저희가 아닌 이상 다른 분들이 오면은 경계를 하는 모습을 항상 보였거든요. 그런 와중에 멜리도 조금 궁금했나 봐요. 위에서 킁킁대기도 하고 나는 모르겠다, 난 내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보기 너무 좋았어요. 사실 어느 순간에는 역전이 되더라고요. 줄리가 또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다든지 멜리가 그 주변을 빙빙 돌면서 이기고 싶은데 이길 수 없다든지, 그런 모습 보면서 멜리한테도 좀 미안하긴 했는데, 줄리는 정말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해줬어요. 처음 오는 낯선 곳인데도 불구하고 찔도 없었고요. 저희가 주는 간식도 되게 잘 먹고, 뭐라 그럴까, 사실 고양이들도 새로운 환경이 바뀌면 며칠 정도는 고생하기 마련인데 이 친구는 단 1초도 고생하지 않고 그냥 여긴 내 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잘 지내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멜리 역시도 아이 모르겠다 라고 하고선 잘 지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 조금 고생을 할 거라 생각도 많이 했고 멜리가 소심해서 혹시나 밀리진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전국에서 이렇게 합사를 쉽게 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복받은 것 같아요. 또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유기묘 카페 2층에 그 라쿤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좁지 않은 환경에서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게 준비를 해줬고 탈출할 수 없게 다 설계를 해서 이 친구들만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다른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서로 막 그 으르렁대는 모습도 조금은 보였어요. 근데 이게 거의 한 10분 정도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한두 차례 정도, 네, 한 3일에 걸쳐서 보였는데, 멜리가 처음에는 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또 멜리가 그래도 더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챙기고 하더라고요. 물론 가끔 보면은 멜리 밥을 몰래 뺏어 먹는데 이게 라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손을 쓸 수 있으니까 다른 데를 응시한 채로 내 밥그릇에다 손 넣고선 몰래 뺏어 먹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것처럼 정말 뭐 다양한 친구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오긴 하는데, 고양이랑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라쿤 정도, 라쿤도 원래 데리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엔 크만 먹고 선택을 한 거고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 없었으면 좋겠죠.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세상에 버려지는 친구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래도 둘이 지금은 정말 잘 지냅니다. 다음 탄에서는 합사 이후의 과정을 좀 보여줄 거니까 그 다음도 기대해주세요.